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뽀입니다. 오늘은 Fruitytax VR라는 게임을 같이 할까요? 좀 헷갈려요. 아직 이 게임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고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될것 같아요. Fruit aliens attack the Earth. 외계인들이 지구를 격했어요. Director, J1 박, Programming, 이동송, 민키베. 네, 좋아요. 그리고 시작. 아, 아, 슈팅 게임이에요. 네, 깜보. 아마 갤러가 같은 게임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처음 해봤던 게임은 갤러가라는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 인베이더스 똑같아요. 예, 근데 여기까지도 스페이스 인베이더스를 정말 좋아해요. 아, 핸드 두개 쓴다면 이렇게 커빙 샷으로 할수 있어요. 신기해요. 오케이. 와, 신기해요. Achievement unlocked. Delicious. 와, 이 게임이 정말 예뻐요. 아니었어요? 아, 게임 오버. 시작. 다시 해요. 네, 재밌어요. 풍경도 예쁘고, 게임이 재밌어요. 어디에요? 아, 여기에요. 와, 그 커브샷 메카닉은 정말 재미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예, 그리고 이런 게임 플레이는 삐아로 하기 쉬운데 마우스로 그런 게임을 개발하고 싶다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게임 컨트롤을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예, 이번에는 잘할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와. 와, 재미있어요. 아, 와, 기바츠님이 잘했어요. 이 게임이 정말 재미있고, 예, BR 컨트롤러를 잘 쓰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림들이 잘 그렸어요. 예, 근데 처음으로 이 게임을 했을 때 그런 컨트롤이 조금 이상했어요. 둘 다 같이 쓸 수 있는지 몰라서 그런 트릭샷을 몰랐어요. 예,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챘을 때 진이 재밌어졌어요. 너무 신기해요. 와. 예, 제 생각에는 갤러가 같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예, 그리고 그 노란색 적들이 올 때 그런 빨간색 줄이 먼저 사라져서 먼저 나타나서 예, 좋은 게임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쉽게 어디 적들이 오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잘 보이도록 만들어졌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 게임 제목은 Fruit Attacks 맞아요? 수박이 바로 수박인 줄 알았는데 다른 외계인들이 과일이 안 보여요. 사실 처음 알았어요. 어떤 과일이에요? 사과? 오렌지예요. 아니면 사과예요. 혼자 몰랐어요. 와, 진짜 재미있어요. 네, 다른 모드도 있어요. 옵션 언어 아니요 뒤로. 아, 웨이브 5. 그래서 예, 첫 번째 웨이브부터 시작하지 않고 웨이브 5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아마 10웨이브까지 이룰 수 있으면 그럼 아마 그 웨이브에도 시작할 수 있죠. 네, 처음 디자인이에요. 웨이브 7. 어려워요. 아, 보너스? 왜 보너스를 받았어요? 와, 소리도 잘 개발했어요. 아니었어요? 예, 한 번 더. 계속 갖고 싶은데요.
예, 아마 좋은 간보 쓰면 보너스를 받아요. 아 모르겠는데. 예, 놓칠 때 너무 무서워요. 웨이브 쿠? 예, 웨이브 10. 음악이 신기해요. 안 돼요. 이제 아니에요. 두그루루 두그루루 왜 웨이브 10에서부터 시작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리더보드 랭킹 친구 전 세계 서버가 없어요. 점수, 네, 최종 웨이브, 네, 과일 파괴, 네, 최고 몸보. 네, 보통 VR 게임을 할 때, 작은 문자가 잘 보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크자들이 조금 더 크면 쉽게 이길 수 있죠. 그리고 왜 서버가 없어요? 그리고 왜 웨이브 10부터 시작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게임이 정말 재밌어요. 예, 그리고 예, 갑자기 이런 사실을 알아챘어요. 먼저 오른쪽 트리거를 누르면 먼저 왼쪽 가고 그리고 오른쪽 손으로 커빙하는 샷이에요. 하지만 제가 왼쪽 먼저 하면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먼저 시작하고 오른쪽 손으로 커빙하고 있어요. 예, 촌 디자인이에요.
개발자님들이 정말 잘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예, 사실 VR 게임 중에 슈팅 게임이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수백 개 VR 게임들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런 슈팅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예, 그리고 이제 너무 궁금하는데요. 그 개발자님들이 다른 VR 게임도 개발하셨어요? 너무 궁금해요. 아,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두 배로 같은 적을 칠 수 있어요? 해볼게요.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아, 하트 비디오 했어요. 다시 한번 하고 끝낼게요. 다시 한번. 아, 그 새들이 또 예뻐요. 아. 제가 머리를 움직일 때, 아니요. 에이밍 조금 달라져요. 네, 그리고 먼 우주선도 너무 신기해요. 안 됐어요. 네, 졌어요. 와우. 네, 좋아요. 닭하기. 와, 귀여워요. 뭐예요? 세태일호기 돌비 자유자재로 곡선 음파를 쏠 수 있는 스피커 로봇. 네. 세티 이후기 리브 스피드에 있어선 타이 추종을 불 허하는 스피커 로봇. 세티 삼호기
우비, 우피. 음파를 응추시켜 강력한 폭발 음파를 쏘는 스피커 로봇. 튜토리오 있어요? 몰랐어요. 참, 한번 해볼게요. 너무 궁금해서. 튜토리얼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하. 예,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배웠어요. 네, 저요. 다른 스피커도, 다른 캐릭터들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 스피커들이 뭐예요? 진짜 달아요. 어렵네요. 처음 종아를 쏘고 두 번째로 버튼을 누르면 터져요. 네. 이제 뭐예요? 진짜 멀었어요. 그렇군요. 무기가 세개 있어요. 진짜 멀었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종을 쓸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 종이 간단한 종이지만 콤보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어려워요. 받을 수 있기 어려워요. 네. 예, 그리고 적들이 가까이 있으면 마지막 세번 종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음악이 있고요. 예, 이렇게 더 쉬워요. 그런 에너미 스타일이 있을 때. 또 마지막에는, 아니요. 안 돼요.
아. 와, 재미있어요. 예, 이번에는 진짜로 끝이에요. 아니면, 잠깐만. 과일이 있어요. 예. 그리고 빙수도 있어요. 아니요. 코코넛이에요. 네. 게임 디자인. 보민진 김범진. 김범진 잘했어요. 디렉터도 프로그래밍도 아티스트도 음악도 비즈니스도 모두 잘했어요. 와, 대단해요. 네. 근데 끝이에요. 예, 시청자분들이 여기까지 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빠이.